저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센터 직업개발팀은 사업체 개발,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적응 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중 취업 후 적응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취업은 직무 현장에서 3주 동안 지원고용 실습을 거친 뒤 취업으로 연결됩니다. 지원고용 훈련 기간 동안에는 직무 지도 외에도 출퇴근 지도부터 식사 지도까지 취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직업개발팀 직원들이 1대1 지원을 합니다. 취업 후 직장 내 안정된 고용 유지를 위해서 우리 복지관은 수시로 업체에 방문하여 이용자 상담 및 사업주 상담을 진행합니다. 그리고 지원 내용을 취업자 부모에게도 전달하는 등 부모 상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. 또한 1년의 부모 교육, 사업주 간담회, 이용자 간담회 등 대상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장기 근속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 진행합니다.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는 2014년 장애인 도어 서비스 직무를 시작으로 장애인 채용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. 2016년 2월 현재 총 11분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. 저희 복지관 직업개발팀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는데요. 도어 서비스 4분, 안내 서비스 4분, 화물보조 2분 등 총 11분이 일하고 있습니다.